오늘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강의 4장을 하겠습니다. 이 4장 부분은 간간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처럼 4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한번 전체 그림을 좀 머릿속에 담아봅시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복음에 대한 오해였어요. 복음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틀려 있었습니다. 출발 지점부터가 잘못돼 있었어요. 해서 그들은 교회가 어리게 출발이 됐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인간적인 냄새와 인간적인 요소들이 리더의 그 부재 중에 다 노출이 되고 또 스스로 폭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시는 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분파 문제였어요. 분쟁이 심했죠. 근데 사실 그러면 바울하고 아볼라고 사이가 안 좋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들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제3자들이 시끄러워서 이 교회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무슨 앉아가지고 세다툼한 적도 없고 말다툼한 한 적도 없어요. 교인들이 어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추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추종한다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난 누구를 지지한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 난 어느 목사님이 더 괜찮더라. 뭐 그런 인간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그 도를 넘어서 그 출발 지점부터가 잘못되었을 뿐더러 문제는 그 추종이 다른 이들을 격하게 반대하는 몰상식한 열매로 비틀려져서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 좋아하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쟁이 길어졌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혹시 우리 3.1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에 출석했던 경험이나 그런 좀 아픈 신앙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 되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 오늘 일부 예배는 전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오셨군요. 네. 네, 다행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근데 저는 어쩌다가 사역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저희 때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미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초반부터 계급도 아닌데 님자 소리 들어가면서 어깨 훅가시 놓고 쓸데없이 혼자 왔던 참 촌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일찍이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별의별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교회가 장로님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강대상에 막 담임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끄집어 내리고 업어치기를 하고 어휴, 상상이 안 가죠? 그게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또 아주 중직자들만 모아서 싹 또 데리고 나가서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아픔을 준 그런 경험도 봤어요. 또 어떤 교회는 2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교회도 봤어요. 근데 그런 교회 그 회의를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회의. 재직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재직회라 하니까 뭐 하는 회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교회에는 재직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은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재직회를 세상에 평균 3시간. 그럼 3시간 동안 부드럽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 근데 참 싸울 만한 걸 가지고 싸우면 참 의욕이라도 나겠는데 이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 별 거지 같은 걸 가지고 다 싸워요. 나중에는 싸우다 싸우다 세상에 여전도의 회장 머리 볶은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비거리가 됐어요. 말 주고받다가 뭐 네가 내 머리 볶는데 돈 못해줬냐? 뭐 저 인간은 오늘따라 왜 대가리를 저렇게 볶아와가지고 사사건건 시비야 뭐 이래가면서 그 이게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옳다고 큰 소리를 내면은 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오르면 큰 소리를 쳐요. 그렇죠? 그게 유혹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항상 사탄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가 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혈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기에 아직 잘 모르겠죠? 네, 이제 겪어보세요. 저도 이 속에 엄청난 혈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죽이는데 몇 년 걸렸냐면 지금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건 평생 거는 싸움이어야 돼요.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우리나라 지금 전쟁 하다가 끝났나요? 중단됐나요? 중단됐죠? 우리나라 전쟁 안 끝났습니다. 휴전 중이에요. 유일하게. 그런데 60년을 155마일 전선을 육해 공군 총동원해서 매일 지켜요. 왜? 그 어느 날 한방 때문에. 맞죠? 어느 날 한방 터질 것을 대비해서 155마일 육해 공군이 엄청난 시간과 물량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전선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 성품에도 그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한방 그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한방 무너지면 10년, 20년 쌓았던 게 다 무너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피로감이에요. 영적인 피로감.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뭐 교회를 재미로 다녀? 아니요. 교회 재밌어야 됩니다. 맞죠? 교회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교회 나오겠어요? 저는 지금도 목사인데 교회 오는 게 재밌어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 재밌어요. 세상에 교회 간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교회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친구들을 만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예배가 있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여간 여기서 설교하죠.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요? 강의는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설교는 어디다 대고 질문을 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지 그냥.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패거리가 지어져서 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런 영적인 피로감이 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겪어요. 교회 안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보람도 없고 계속 비난만 받고 그러면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이제 씨 하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또는 그 공동체에 맡긴 일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안 해! 나 안 해. 김 집사 너 다 해먹어. 나 안 해. 김 권사 너 다 해먹어. 안 해. 넌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다.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하게 막 그러고 들이대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일을 하다 보면 뭐 안 맞는 수도 있고 의견이 갈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오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도가 넘어버렸어요. 사람을 추종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격하게 깎아내리고 허는 일들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영적인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슬슬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 맡긴 일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놓기 시작한 거예요. 안 해. 여러분, 이거 누가 노리는 수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수예요. 사탄은 이런 분쟁과 혈기와 이런 영적인 피로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그 교회에 맡긴 일을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맺는 결혼을 다짐하는 입장에서 오늘 4장쯤에 들어서서 충성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충성. 다시 한번 끝까지 충성. 충성은 시작도 할 수 있고 결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끝까지 충성하는 게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뭐 건강이 망가진다든지 환경이 안 된다든지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을 맡은 소임을 완주하고 물러나는 사람들 보면 요즘은 진짜 부러워요. 나도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끝까지 충성해야 될 텐데. 부러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치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살면서 어떤 인생의 분복을 맡았든지 그 분복에 대해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세요. 믿습니까?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4장을 좀 한번 볼까요? 4장 1절, 2절만 우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4장쯤에 뜬금없이, 아니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듯이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왔는지 이젠 맥락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주제가 4장 즈음에 앞에 3장을 결론 짓는 차원에서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절 한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욕,
일꾼이요. 자, 앞을 좀 보세요. 이 일꾼이란 단어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조금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일꾼이란 단어를 헬라말로 뭐라 그러냐면 휘페르테스라고 그래요. 휘페르테스. 이 일꾼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일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한 하나의 단어인데 전치사, 휘포, 그러니까 무언 무언 밑에 그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언더, 무언 무언 밑에 휘포, 헤리타이즈, 서 소리에 맞추어 노젓는 사람들. 이거는 정확하게 어느 특정인을 지칭해서 사용한 수사적 표현인가 하면 당시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커다란 배가 있겠죠. 그러면 그 배가 움직이려면 배 맨 밑창에 노예들이 쫙 이렇게 앉아요. 설명하기 좋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나무 의자에 쭉 앉아 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손에는 손발에 창고가 채워져 있고 노가 들려져 있어요. 노는 구멍 뚫어진 배 밖으로 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복도쯤에 제가 서 있는 위치로 이렇게 서면 이제 북치는 사람이 있죠. 배너라는 영화 보면 이런 광경이 나와요. 북을 쳐요. 땅땅땅 북을 치면 노예들은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저어요. 그런데 이 북치는 사람은 자기 흥겨운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기분대로 북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 같은 걸 잘 그 고증이 정확히 된 영화를 보면 이 북치는 사람은 갑판 위에 호민관 하나가 구멍 뚫어진 배 밑으로 고개를 들이밀어주고 계속 바다의 전황을 쏟아내려주죠. 야, 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빨리, 빨리.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북을 둥, 둥, 둥 쳐요. 그러면 이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예들이 어떻게 하죠? 노를 저어요.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자기네들이 왜 끌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 묶여서 채찍을 맞아가며 그 노를 저어야 하는지 그 노예들이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전쟁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과 다른 제국 사이에 국가와 국가의 이익을 걸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한판 대전을 벌이는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아니 일개 노예가 당시 노예는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사물이에요. 사물. 그 일개 노예가 그 전쟁의 전체의 그림과 의미에 대해서 알 길이 있을까요?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 날 그 노예에게는 두 가지 결과물이 나와요. 첫째,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동시에 같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전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내가 왜 이 시대에 여기 끌려와서 이 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징징거리면서 몰라요. 자, 우리가 전쟁사를 읽어보면 아주 비슷한 예가 많죠. 전쟁사를 읽어보면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또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느 한 그 특수부대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해요. 너희는 지금 저 원산 쪽에 투하해라. 거기 떨어지면 우선 첫째 고립무원이 되고 보급 녹음하고 다 끊겨요. 이거는 100% 죽는 거예요. 100%. 그런데 국가에서는 거기 침투해서 원산을 쑥밭을 만들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럼 어느 병사가 군인 정신으로 충성심이 바르게 된 병사라면 왜 하필 우리를 보냅니까? 이런 항의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병사들은 작전에 투입될 때 전쟁의 전체 그림을 사실 모릅니다. 전쟁의 전체 그림은 누구만 합니까? 국가의 몇몇 핵심 수뇌부들만 알게 돼 있어요. 거기에 투하돼서 거기로 시선을 빼앗고 거기를 정신없게 만들어야 인천으로 상륙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체의 그림은 병사 개개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에게는 또 어떤 성도들에게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역할을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 일을 나한테 맡겼습니까? 모르죠 뭐. 맡긴 분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자, 여러분 어느 단어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어느 단어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충성에 표시를 해요. 그래, 열심히 충성해야지. 근데 여기에 초점은 충성에 있질 않아요, 사실. 맡은 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충성은 뭐가 충성이에요? 맡긴 걸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한국교회에 함몰되어 있는 유혹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충성해야 될 영역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 부분은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충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 부분에 정확히 눈뜨기까지는 아직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로 누굴 들 수 있죠? 요셉. 요셉은 왜 애굽에 끌려왔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겪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억울만 했을 뿐이고 기가 막혔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형님들이 기근을 만나 저 먼 고향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흘러흘러 들어와 발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서야 경청동지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휙 하고 열어진 거예요. 그동안 뜸은 뜸은 조각처럼 혼란스러웠던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쭈르륵 하고 그림 하나가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기근의 때 생명들을 구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오기까지는 요셉은 이 경륜을 잘 몰랐어요.
그저 운명이 기부했을 뿐이고 재수가 나빠서 팔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섭리가 들어오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이거를 우리는 보통 사명에 눈뜬다라고 얘기해요. 비전에 눈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북아시아로 행로를 계속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두 번씩 나타나서 그 길을 막아요. 그런데 바울이 꺾질 않아요. 그러자 마지막 날 밤에 배 타고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이세요. 그 환상이 뭐냐면 영어로 비전이라고 돼 있죠. 비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마다 막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펄펄 뛰고 오늘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걱정돼가지고 어휴 쟤 어떡할까요? 내비둬라 그냥. 오늘 밤 못 넘긴다 내가 볼 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환상 같은 거 보고야 가는 게 좋아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근데 우린 자꾸 뭐 보여달래요? 환상 보여달래요. 그 비전. 그래서 몽땅 한국교회는 지금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 비전은 사도 바울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보이신 비상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통 약으로 들을 때 좋습니까? 비상한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물으나마 안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고집을 꺾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가는 때마다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고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바울을 환호하고 바울을 따르고 교회가 꽉꽉 회당이 미어 터졌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쪽은 포기한 게 아니라 보낼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아시아는 누가 갑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은 걸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서 같은 걸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미 택하실 때는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도가 틀리다고요. 자, 감독이 대본에 따라 배역을 맡겨요. 그러면 만약에 저에게 70 먹은 할아버지 역할을 맡기라면 제가 제 역할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70 먹은 노인 역할을 잘하는 게 성공적인 배역이에요. 그런데 화면에 주름이 많이 나온다고 자꾸 감독 몰래 침으로 주름 이렇게 지우고 어? 젊은 흉내내고 그러면 그건 똑똑한 배우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 감독이 맡긴 배역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거지 역할을 하다가 죽어라. 그래야 상대적으로 다른 역할이 산다. 그러면 철저하게 거지 역할을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배역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꾸 우열을 가늠했습니다. 우열을.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또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계속 이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분별을 해야죠. 그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점수 매기지 말자. 자,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그릇 깰 일이 없어요. 절대 안 깹니다. 그럼 누가 깨죠? 설거지 하는 사람이 깨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코스모스하고 들국화를 자꾸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그 꽃 하나에 담아진 아름답고 찬란한 그 미묘한 싱그러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이게 사람도 보면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사람 구경이에요. 참 재밌어요. 어쩜 저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신기하게 다르게 생각을 할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그래서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의 보통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참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그런 하나님만이 창조해 내시고 얻기를 원하시는 그 조화와 아름다움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품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렇게 묶어졌는데 취지는 누구 이파리가 더 좋은 이파리냐? 누구 이파리는 며칠 가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해요, 교회 안에서.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는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점수를 매긴 거예요. 아볼로는 80점, 송목사는 5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 거예요.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활을 쏘는데 지지대가 있죠. 이 팔을 지지대라고 해요. 지지대. 그리고 당겨주는 팔이 있어요. 활을 쏠 때 어느 팔이 더 중요할까요? 이런 미련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팔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당겨지나요? 절대 못 당깁니다. 그리고 눈을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한 눈을 감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원근이 조정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만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그 하모니, 유니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개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린 자꾸 누군 몇 점짜리, 누군 몇 점짜리 점수를 매기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준 말씀의 칼을 갖다가 전부 비효율적인 것들은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팔다리 끊어내가지고 교회 보면 몸뚱아리들만 돌아다녀요. 전부 잘려가지고 판단받고 판단하고 잘려가지고 괴물들만 돌아다녀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실태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보여줘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의 한 몸으로 우리를 묶으신 거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비난을 하든 반대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는 자. 아이, 내가 이용 먹고 왜 일을 해? 안 해나? 이건 신앙이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칭찬 받고 욕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일하자. 아니요. 욕 안 먹고 일해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공간이다 보니까 욕 안 먹고 일할 수 있나요? 그럴 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대한 복음 때문이라도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욕을 안 먹고 일을 해야 돼요. 이왕이면.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그 일에 적임자가 따로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 이 일은 저 사람이 적임자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 누가 적임자일까요? 그 일에 느낀 사람이 제일 적임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교회 오면 그것만 보여. 저거 왜 저렇게 놨을까? 그 사람이 그거 하면 돼요. 딴 얘기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만 몇 명이 여기 출석해도 그거 못 봐요. 안 봐요.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은 늘 오면 그것만 보여.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그 사람 하면 왔다요, 왔다. 그 사람보다 그 일 잘할 사람 없어요. 느낀 사람이 하면 돼요. 아멘? 그걸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막 댕댕거리지 마시고, 아, 이건 내 일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충성이란 뭐냐?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성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맡겼다는 말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자, 따라서 하십시다. 책임. 예.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날 이혼율이 왜 높아집니까? 그 근간에는 나 이제 너한테 책임지기 싫다 그 말이거든요. 나 이제 너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생활이 물론 사랑이 기초인데, 사랑이 기초인데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일찍이 계약입니다.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하객들은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계약 현장의 증인들이에요. 그 계약은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들의 책임이에요, 책임.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로서 책임, 남편으로서 책임, 아내로서 책임. 그게 맡은 자의 중요한 정신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꾼은 전체 그림을 모를 수도 있다. 왜? 이건 군사 작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신기한 것이 성경을 여러분 이제 쭉 읽다 보면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어떤 일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이 일은 요런 요런 내용인데 요렇게 요렇게 해라. 매뉴얼처럼 성경에 그런 소개가 있던가요? 없어요. 오히려 그쪽보다는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어디에 할애하고 있는가 하면 어디에 할애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부 그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분의 시키는 매뉴얼을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킨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고 이 고된 일과 이 험한 일을 맡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신 분이며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며 내 인생을 끝까지 동행하실 분이며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모든 에너지는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이 일을 나에게 맡긴 분이 누구인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만 주목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욕을 먹고 험한 소리를 듣더라도 안 해! 이러고 집어던지지 말고 맡긴 분의 눈을 항상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6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단락을 맺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 사람을 중심으로 한 추종 세력들, 서로를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마감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자칭하는 모든 분들이 서야 될 스타트라인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했는가를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무슨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저는 식기도 할 때도 제 교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비밀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 걸 제가 알아요. 아주 본성이 교만 덩어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교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분초라도 방심을 하면 이게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잘남 이런 거 있잖아요. 실감이 납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막 제 안에 절망을 봐요. 화장창도 한번 무너지고. 그런데 모든 이런 분쟁, 상대방을 향한 공격, 이게 전부 뿌리가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록한 말씀은 그 기록한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슨 사건을 설명한 겁니까? 인간의 절망스러움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스토리가 십자가의 스토리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근거를 다시 헤집어야 됩니다. 이건 하루도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또 밑에서 올라와요. 싹 올라와요. 이거 뿌리 뽑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정말 힘들어요. 이거를 매일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뭔 말일까 잘 몰랐어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죗덩어리인가를 알아갈 뿐이에요. 철은 무슨 개뿔 철이 듭니까? 예? 철 안 들어요. 더 젊은 사람은 나이 한번 먹어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속으로 빙그레 지금 웃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했는가? 네 그 절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됐다. 네가 누구를 공격하냐? 누구를 깎아내리냐? 누구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걸 교회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